지난 시간에 이 사사 시대의 이제 역사의 전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이게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좀 받으시고요. 저기 이게 있어야 이제 공부를 같이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걸 지금 뭐 하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주일날 낮에는 이제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또 주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밤에는 우리는 강의 설교를 이제 하고 원래 이제 금요철에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매 예배마다 차별화된 그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계속 매 시간마다 그냥 설교, 일반적인 설교만 들으면은 좀 우리가 은혜가 덜하고 이제 식상할 수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시간마다 특색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신앙의 성장에 그런 어떤 도움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그 핵심을 살펴보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구속사에 대한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너무 불로불로만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성령은 무시하고 그냥 말씀만 하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또 성령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도 신앙생활이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삶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또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십시오. 앞에가 여기가 뭐냐면 금좌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열 가지 재앙을 베풀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내니까 종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해방이 돼서 그들이 람세숫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에담 비하이롯 믹돌에서 여기서 이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건너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마라 엘림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보낸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는 느보산이 비스가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는 요단강 강물이 계속 흐르던 곳인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먼저 강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말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계속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고 이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전에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런 오늘날로 하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도 한꺼번에 그냥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계속 싸우고 싸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복주시되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가 생겨요. 거기 그 분배받은 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땅은 기업을 분배를 해줘요. 이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루벤지파는 아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으면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이게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여기에 머물겠다고 해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을 여기다 기업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 주님 저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한쪽은 좀 세상에 발을 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그런 어떤 그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은 예수님 안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이쪽 납달리 지파, 단지파, 셀, 스불론, 이사갈 또 므낫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 또 단지파도 여기 좀 있고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다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바로 얻은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점령해 가면서 점점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110세 나이에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이 원주민 일곱 부족이 있는데 철병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요즘 말하면 신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원주민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원주민들 강한 성과 또 여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런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고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그 아직 땅을 정복하지 다 못한 가운데서 철병거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에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를 만날 수 있다고요? 위기를 만날 수 있다겠죠.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고 3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고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을 남녀노유 어린아이들까지 다 완전히 멸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초신자일 때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한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막 좀 들더라고요. 아니 왜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다 멸하라고 하고 죽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고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땅을 온전한 기업으로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어때요?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나의 축복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그걸 제하고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어떤 그런 내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한 거예요. 또 그리고 혼합 종교 위험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절대로 뭐에서는 안 됩니다. 타협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땅에 원주민과 함께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멸하러, 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그렇게 나오죠. 3번에 3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돼? 나에게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요. 나의 삶에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나 또 단호함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이 끊어야 될 걸 다 끊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어때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삶에 크나큰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랬잖아요. 그들을 남겨둬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얼마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랬는데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뭔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다 끊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놔두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종살이하게 되고 그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한 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멸하고 추방하고 이걸.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 사사기 1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가 또 가사미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냈는데 어디는 어떻게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긴 쫓아내 다 못 쫓아내고 또 같이 거하게 되었다고 했죠. 예. 네. 쫓아내 첫째 철병거가 있어서 그다음에 베냐민 족속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함께 거하게 돼.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 온전한 기업을 얻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27절부터 이제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벳세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보니까 또 므낫세 족속이 못 쫓아냈다 했죠. 왜 못 쫓아냈어요? 첫째, 그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쫓아낼 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싸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런 어떤 나의 축복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 이런 장애물을 다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축복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낼 힘,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왜 승리하지 못하냐? 우리에게 그런 영력,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런 그래서 또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 전쟁을 하러 이제 미디안 족속 갈 때 하나님이 그래요. 3만 2천 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뭐라고 해요? 다 돌아가라게 해, 돌아가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하려는데 저기 막 함성을 지르고 오니까 이거 무섭다고 걸으면 안 살려라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 전체 군대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왜 두려움이 생기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좀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또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전혀 두렵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제 귀에 이렇게 들려와. 사랑하는 종아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려. 저한테 주님이 그러지.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심한 표현을 세상에 배는 게 없더라.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 전혀 두려움. 너무나 정말 담대해요. 너무나 자신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왜?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가 이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기록된 성경으로도 기록된 그분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부족했어. 그러니까 힘도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낼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유, 보니까 저기 높은 성체가 있고 막 철병거가 있고 막 이런 거요. 거기 안악자손 뭐냐면 그들이 거인이거든요. 거인들이 막 있고 이거 보니까 어떻게?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했다는. 그 다음에 강력한 지도력이 부족. 우리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나 이런 데서는요, 이 어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걸 감당하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강력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그 목사님의 어떤 카리스마 그런 어떤 영역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의 그 리더십을 대신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 인도자가 지도자가 백성을 이끌고 갔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익 우선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열두 지파가 서로 협력해서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으면 그 싸움을 싸웠으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혼자서는 부족하지만은 열두 지파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능히 그 가나안 부족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협력하지 않아 그냥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그리고 가정이든 어디든 어떻게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력. 영력은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영력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영력이 있어요. 영력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이제 힘을 말해 무력, 그 다음에 뭐 지력, 권력,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쭉 이런 걸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재력,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있죠. 근데 가장 놀라운 힘,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영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뒤에 다리오 왕이라든 이런 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니엘 앞에. 왜? 다니엘은 자기 부하였고, 아니 자기 신하였고, 포로로 끌려온 자였잖아요. 근데 다니엘 앞에 거기 보면 다니엘 세 번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뛰어난 그런 영역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영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능력은 비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능력이 생기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한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영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은 만큼 기도 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적은 기도로 하면은 적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 사사기 1장, 아, 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예, 여러분 어때요? 제단을 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은, 예, 이 축복에서 이제 뭐냐면 끊어져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습니까? 선악을,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어. 사울왕이 너 가서 아말렉 족속으로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크나큰 그런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져오고, 결국에 불순종하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크나큰 고통이 되어 돌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니, 그들을 제단을 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안 했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안 얼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됐죠.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에게 그것이 불행과 고통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과 삶에, 내 신앙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뭐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불순종하면 안 돼.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이걸 보고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걸 기록해 놓은 전에 있던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 보면 여호와 신앙 계승에 실패한 이유. 자,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할 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을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게 있어요. 1세대라고 해야 될 겁니다. 1세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있어요. 이걸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뭐 입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후 세대예요. 사후. 예,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이건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사후 세대에 이 신앙 계승에 이제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거기 사사기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떠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일,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런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죠? 예, 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또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사후 시대, 사후 세대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인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사후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 다 죽고 나니까 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까? 신앙 계승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 계승.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세대를 우리가 우리 뭐 할아버지, 예, 뭐 할머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잘 신앙생활했어. 그리고 그 신앙이 나에게도 돼가지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안 믿는 자도 똑같이 이렇게 산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계승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 계승.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나는 잘 믿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근데 내 사후에 내 아니면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사후 세대처럼 신앙 계승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뭐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을 물려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최고의 그런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뭡니까? 그들을 명문대학을 보내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여러분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사후 세대, 여호수아 시대가 실패한 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래도 다 이걸 알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모르고 이런 완전히 신앙 이 계승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 사후 세대가 신앙 계승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이걸 기억, 가만히 있어봐요. 그 놔둬봐요. 여호수아 사후 세대가 신앙 계승에 실패한 이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여러 성도님들,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여기 여호수아 사후 세대가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뭐냐? 그럼 신명기 6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여기 보면 같이 거기 좀 놔둬봐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 이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듣고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 이른 땅에서 우리로 오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내 자녀와 손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하라. 이런 걸 하라고 신신당부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이 듣고 이걸 마음에 진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의 계승이 이제 사후 세대 아니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의 실패인 6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거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젖만 먹이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런 가르치라 했는데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사후 세대의 신앙 계승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오바마가 자꾸 이제 몇 번이나 언급했죠. 대한민국의 그 교육열을 좀 본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서 이 남한만 했어도 세계 경제 10대 그런 경제 대국 안에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계 어떤 탑클래스에 그런 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어떤 그런 성실함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교육이 큰 어떤 힘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라든가 이런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교육에 정말 열정을 쏟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 바칩니까? 그것의 반의 반만 신앙 교육을 한다 해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뭐 다음 주 시험 있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주일날 학원에 간다고 교회 안 보내고 있잖아요. 학원에 보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한 이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제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그래가지고 소리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로 하면은 먹고 사는 일에만 막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것만 힘쓰다가 신앙 교육은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한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라고요? 자식 농사. 예. 가장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뭐예요? 신앙 교육의 부재.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잘 시키고 있나요? 이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예요. 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했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은 잘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있죠. 사무엘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한나의 이제 기도로 그 엄마의 기도로 이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됐고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엉망이었어, 엉망.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엉망인 사람들이 많았죠. 솔로몬은 이제 잘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얼마나 유다의 왕이었는데 남북이 그 이스라엘 갈라져서 유다의 왕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어떻게 문하세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이 문하세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모든 유다 모든 곳에 막 우상 그 우상의 형 이걸 다 세우고 산당을 짓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이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엘리세상 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도 그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고 지금 미래는 우리 지금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면 안 돼.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후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런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은 여호수아 사후 세대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우리가 지금 교회에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9시 기도 그 기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교육관을 잘 짓는 거 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그냥 딱 한 번 왔다가 교회 가지고 그 한 시간 정도 앱에 들어가지고는 이 신앙 교육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제 꿈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영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해가지고 정말 이제 경쟁력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실력과 그런 컨텐츠를 가진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이제 꿈의 교회 어린이집 가고 드림 유치원 가고 싶다 하면은 막 줄을 서야 될 정도로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게 아직까지 성령 건조가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런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을 철저히 신앙 교육을 이런 시키는 그런 꿈을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요양병원에서 또 장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걸 통해서 요양원들이 보니까 어때요? 가서 정말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노인들에게 그런 걸 잘 해주시잖아요. 노인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결핍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잘 믿는 분들도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모든 그런 즐거움이고 소망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어떤 분이 와서 예배들 코로나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러니까 너무 그게 가슴이 그리고 주님이 제게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중에 믿음 잃지 않고 외롭지 않고 행복한 도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요양원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런 뭐 양로원 같은 이런 걸 하든지 요양원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치매 판정이나 뭐 이런 거 받아야만 되니까 그럼 그 안 받은 분들도 우리가 노후를 좀 보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이 뒤에 한 3,000평에 4,000평을 더 살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알박기 된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가격을 막 너무 올려가지고 제가 그 하나 알박기 된 땅을 높게 너무 비싸게 사면은 다른 땅을 또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 땅을 못 샀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전부 공원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2020년 그러니까 그 풀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공원이 훼손되니까 목포시에서 서희건설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지금 12만 평인가 몇 평 거기에서 30%만 택지 개발하고 70%를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땅을 제가 이제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땅을 사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 서현 장례식장 보면 주여 저기가 좋사오니 저기다 요양원은 저기다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그 기상대 밑에 또 땅이 보니까 한 2-3천 평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기다가 뭐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삼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선교사들이나 이런 은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어떤 노후에 그런 것을 저기다 하면 어쩔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사람은 어디 뭐 좋은데 아니면은 뭐 목포나 어디 아니면은 저기 그 앞에도든지 이런 데다 사가지고 그걸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도 그리고 잘 이렇게 신앙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어때요? 저는 거기다가 그 목회자를 한 명 도와주고 전임 날마다 예배 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요양원 이런 거 해갖고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우리는 그거 나온 거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최고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집에 계신 것보다 더 잘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거기 가지고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 뭐 노후에 돌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같이 뭐 했던 분들이 권사님 날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제가 이번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죽다 살아난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그 임종하려고 할 때 가서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임종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부가 파래져요. 근데 제가 그 쓰러져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사람 그 저희 아버님도 그때 운명하셨다 살아나셨었는데 또 그 운명하실 때 보니까 막 피부가 점점 이렇게 파래지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파래요, 여기가.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죽을 뻔했다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으니까 아직 주님이 나를 데려갈 때는 아니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은 뭐 예전에 그 체력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제가 그 운동도 하고 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면 정말 이런 교육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만데 자 잠언 22장 6절만 한번 보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이 제가 빨리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졌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뭐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철저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어렸을 때 여기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안 오고 이번 이제 유아교육 유아세례 받을 건데 철저하게 좋은 음식 대신 정말 말씀으로 먹이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참 신앙 교육을 잘해야 그래야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 사후 세대 신앙 계승에 실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했잖아요. 아멘.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구원해 주세요만 아니라 이 아이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거 잘 되잖아요. 그럼 더 주님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